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국가의 문을 개방을 했고요.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최근 들어서 종목들 위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카지노주가 좀 크게 올랐는데 하지만 우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이 리오프닝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더 나오고 있어요.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오히려 변이가 새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의 영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신년 들어서면서 우리 대다수 이제 그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 따져보면 두 가지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중국의 중국의 이제 그 문을 개방했다라는 그런 부분.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중국발 코로나 확산,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최근 들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를 완화하고 각종 산업별 어떤 그 지원책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두 가지 속에서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 그리고 시장 내에서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조금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코로나, 그러니까 그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와 중국이 함께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경기 개선, 소위 말하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연말 한동안 커져왔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부작용이 최근 들어서 우리 실물 경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을 넘어 중국 주변, 홍콩과 마카오로부터 들어오는 그 모든 어떤 그 승객들에 대한 PCR을 강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 마찬가지, 일본 마찬가지, 유럽 마찬가지. 특별히 모나코 같은 국가는 아예 중국발 비행기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 뭐 결국 언젠가는 이 부분이 이제 그 뭐 종식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해결이 될 부분에는 분명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고비 한 가지를 남겨두고 있다. 흔히들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작용 우리가 극복해야만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기본은 중국의 통계치에 대한 허위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백신 감염 예방률이 50% 미만이다라는 부분. 결국 향후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특히나 춘제를 앞둔 그런 상황. 조만간 이제 우리도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되죠. 이에 맞춰서 중국 역시 춘제가 진행이 될 예정에 있는데 이를 변곡점으로 해서 코로나에 대한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고요. 그 이전에 중국 관련된 어떤 뭐 카지노 주랄지 아니면 면세점 주랄지 우리나라 그 아웃바운드 관광 여행사랄지 이런 부분들 사실상 상당 부분 일일비하는 소위 말하는 어떤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그런 주식시장의 전개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한편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를 갑니다. 중국이.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집니다. 경기에 대한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이야기는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하향 안정화를 보였던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 반전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다시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점.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양면성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다음 주면은 완전히 4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고금리의 지속과 함께 이 인플레이션 결국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중국의 위드 코로나 경기 개선 가능성이 오히려 원자재에 대한 가격 반등 가능성을 높여주게 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에 대한 인하 전환 기대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위드 코로나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관련 주식들 일단 급하게 지금 매수 뭐 저점 매수를 급하게 지금 아직 확실한 저점이다라고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저점 찾기 과연 저점이 어디일까 선제적인 대응보다는 오히려 후행적인 대응도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2023년 상반기, 하반기 나누셔서 상반기에는 중국에 대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계속 주목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와 맞물려서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현실화 이 부분을 우리가 당면해야 된다.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소위 말하는 곰과 황소 간의 싸움 이 부분이 상반기에는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금리 인하 시점 이에 반해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부분 염두해야 될 부분은 실질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부작용 소위 말하는 고용과 관련된 관점이 하반기에 상당 부분 시장 내에 우려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상반기 하반기 나누셔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의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만 읽혀졌는데 살짝 시장의 분위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주에 이제 나오셔서 정부 정책 관련주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유효할까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그리고 세제 지원책을 비롯해서 정말 경기 부양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즘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네 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화 쪽은 어쨌든 중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배제한다라면 정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재정의 확대 조세의 감면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라는 이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통화는 어쩔 수 없이 글로벌 통화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국은행의 스탠스. 이에 반해서 우리 정부 주도하에 재정의 확대와 규제의 완화 그리고 조세의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각종 이제 그 우리 정부 예산 638조 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GDP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법인세 인하와 특히나 뭐 어제 같은 경우 시장 내 기대감을 한껏 키웠죠.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정부의 세제 지원 25%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산업별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시장 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결국은 경제 성장에 대한 우리의 기본 틀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금리 기조하에서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관점의 경제 정책이었다라면 부채 주도죠. 레버리지 관점. 근데 이제는 정부 지출이 확대되면 소위 말하는 빅 가버먼트 중심에 큰 정부 중심에 이 큰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그게 국민의 소득으로 넘어가게 되고 국민은 그거를 지출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경기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금리의 환경이 지속이 됩니다.
이에 따른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우리 시청자분 꼭 염두에 두시. 하나는 유동성 이슈라는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고용 이슈라는 점 한 가지. 고금리가 지속된다. 그렇게 된다라면 유동성에 대한 위기, 우려감 높아질 수밖에 없고 얼마 전 레고랜드 상황이 고스란히 더 확산되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더 앞으로 나가게 되면 신용 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고용 이슈는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의 괴리. 실질 임금은 실질적으로 한 2.5% 내외 하락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목 임금은 약 4.5% 정도의 상승. 하지만 인플레, 평균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7.7% 정도의 상승. 그 괴리가 바로 실질 임금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노동계층의 임금 인상 요구가 활발히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임금을 높여주려면 인원을 절감해야 되는 그리고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전반적인 고용 시장의 악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 부분이 앞으로 하반기 우리 시장 내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경기 침체와도 그렇죠.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적에도 분명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이제 그 통화정책에 따른 실물 경제로의 파급 그 시차가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께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와이오밍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 지난 8월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에 따른 파급 시차, 실물 경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도래했다. 그게 바로 이번 4분기 실적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러면 앞으로 통화 정책은 완화될 것이 분명하다. 근데 하지만 당장은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것은 기업 실적, 기업 이익의 둔화다. 이 기업 이익의 둔화를 놓고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냐. 결국은 시장 다소간 조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너무도 뚜렷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시장은 과연 모멘텀을 추종할 것이냐 아니면 안정적인 지속성장을 추구할 것이냐.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모멘텀 추종은 오히려 좀 회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안정적 지속성장을. 지금 저점을 아직도 저점에서 정상화되지 않은 업종이 무엇일까. 물론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 부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변동성은 분명히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이런 현실 때문에. 하지만 그 중국 관련주들 그리고 코로나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앞으로 향후 실적 그리고 영업 관련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정상화가 되었을까? 아직 정상화가 안 됐다. 그럼 정상화 국면 찾아서 천천히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 잘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편승.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정중동의 상황, 흔들리는 것이 많고 특별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뚜렷할 것이다. 천천히 가는. 1월 효과 잘 생각하시고요. 중국 위드 코로나 잘 생각하시고 세 번째, 4분기 실적 시즌 분명히 변동성이 존재할 것이다. 이 부분을 염두한 전체적인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구성해 놓으셔야 되겠다라는 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